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6.6%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고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겠다. 이런 호기로운 말씀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해서 시행하는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또 대책이 통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마치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이 정책이 잘 작동했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참 보기에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문제, 이런 정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이토록 실패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김현미 장관을 직접 불러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 다주택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 또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종합 대책의 책임자, 정부의 책임자는 경제부총리입니다. 전에도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경제부총리가 왜 부동산 대책에 잠자코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마디 이런 반구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부동산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부를 것이 아니고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했어야 제대로 된 방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지금 최근 공포구매라는 그런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현상, 이 현상이 공포구매입니다.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대중 심리입니다.